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나의 어떤 능력으로 온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예표한 겁니다. 한 번에 드려버리잖아요.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소를 천 마리를 딱 드려버려. 천이라는 숫자 영원한 숫자잖아요. 완전한 숫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느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자. 왜? 듣는 게 없으니까 지키잖아요. 너희가 듣는 말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내 말이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 생명의 말씀은 바로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은 뭘로 왔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는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요, 질서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 창조주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느냐? 우리에게도 아들의 권세, 바로 이 지혜를 주고 싶어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솔로몬이 구했던 지식,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의 영 받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바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도 양자의 영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 누구의 예표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왜곡시켜. 이게 들리기는 들리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곡시켜. 와, 저 하나님이 나 죽이겠구나. 두려워해버려. 하나님은 찾으신 건데 모든 걸 왜곡시켜. 하나님 말씀을 다 혼미시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혼미시키자.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말씀 안에서 이상한 종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말씀이, 그 다음에 주되심을 고백했다. 아, 자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의 뭐가 이래요? 연합이 일어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이루신대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해, 이루. 왜?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회복된 거예요? 마음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믿음은, 참된 믿음은 뭐에서 나오느냐? 듣는 마음.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안 들린다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근데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회개와 나의 자기 부인, 내가 주인이 아니었군요. 이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 아닙니다. 결단고 내가 주인 아닙니다. 당신이 내 가정에,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 부인.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의 다른 말로 표현은 자기 부인이야. 나를 계속 부인해. 왜? 우리는 기억이 있거든.
세팅된 경험된 옛사람의 기억은 마귀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기억을 끄집어내요. 그걸 계속 드러내요. 진짜가 아닌데도 그것을 우리는 잡아요. 진짜처럼. 근데 자기 부인이 뭐냐면 아닙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이미 끝난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넣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넣어야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데, 말씀이 내 안에, 예,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 아, 그러면 벌써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 지금 내가 하나님 밖에 있구나. 주님 밖에 있구나. 빨리 돌아와야 된다. 왜? 우리 매일매일이 아, 10년 전 말고 하나 10년 전에 말씀 뜨거웠는데 매일 말씀만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현재성이에요.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구나. 너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두지 않는 것,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감이 오거든. 예수 안에 있으면 주에서 나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모든 걸 구원을 이루니까 뭐가 와요? 마귀의 정죄가 오고 참수가 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뭘 붙잡느냐? 내 경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그 말씀의 법이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사건을 일으켜야 되느냐 일으키냐 돌아오게 하려고. 야 봐,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 너 능력이, 너 자식 네 마음대로 되니? 너희 몸뚱아리가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되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요. 허락하셔요. 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가 우리 인생을 통치하셔. 왜 일으켰느냐? 사건을 깨달으라고. 빨리 깨달으라고. 그리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군요. 그거부터가 주대심의 시작이더라고요. 인정하는 거.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아 우연이지 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럼 평생 그게 우연으로 사는 거야. 그냥 운명으로 사는 거, 운명.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팔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왜 그런 일들을 주셨느냐? 그 말을 듣게 했느냐? 돌아오라고. 돌아와라. 따라. 아들아.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사건들, 이제 돌아와. 아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군요. 그거부터가요 주대심의 시작이더라고요. 인정하는 거. 뭐 엄청난 결단을 하고 헌신하고 사명자 아니요. 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네. 아 이거 내가 주인 아니구나. 나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갈망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갈망함이 정말 말씀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주되심의 은혜를 주시고 그 주되심의 은혜 안에서 뭘 경험해요? 정죄감으로 살았던 상처로 살았던 우리들이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세요. 전화로 증거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할 때가 복음 증거할 때, 그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